마디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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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마시아 동수 유급 휴가 하루 더 주겠습니다. 어디 가든 물론 취식 오나파 체크원 에이비마크 오늘은 말이죠 치킨. 원래 오태식이 해바라기 치킨을 먹으려다가 배달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 그렇게 땀시롱. 오늘 제가 요즘 유행하는 요즘 또 새우튀김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. 자 아무튼 제가 주문한 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볶음밥까지 이더요. 그리고 우리 수철이 형님네 왕새우튀김에서 주문을 했고 마디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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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떡소떡 3,000원 게살볶음밥 5,500원 그리고 이렇게 튀김 모듬이 10,000원 이거 크리스피 깐새우가 7,500원 국물떡볶이가 4,500원 배달팁은 2,000원인데 걸어가도 받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주문하고 깨달아 버렸습니다. 아 소떡소떡 나 원래 안 좋아했거든? 소떡소떡 매니아 됐어요 이제. 그때 우리 크리에이터 위크 때 3일 내내 그거만 먹었더니 이제 이거 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. 아침마다 먹어줘야 되는데 말이야. 근데 이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소떡소떡으로 주문을 해봤어요. 무슨 맛이냐면은 수원 왕갈비 그 맛이라고 해가지고 왜 말하다 멈췄지 갑자기? 게살볶음밥 좀 먹어볼까요? 알았어. 탄수화물. 이거 떡볶이가 좀 떡이 이상한데? 떡이 왜 이렇게 얇아? 면처럼 돼 있어? 떡볶이 좋아하냐? 원래 안 좋아했는데 지금 좋아해. 게살볶음밥 괜찮다. 좀 싱겁긴 한데. 자 이제 메인 메뉴 그 새우튀김 먹읍시다. 자 갑니다. 행복하지마요. 행복할까요. 김여름님 12,000원 고맙습니다. 이거 새우, 그러니까 하나는 깐 새우고 머리가 없는 거고 이건 머리 있는 튀김도 있어요. 아 나 근데 머리 싫은데 새우 머리 맛있나 새우 머리가? 아무 말 안 나네. 고소하다 고소해. 그리고 게살볶음밥은 떡볶이 국물 살짝 해가지고 저 지금 먹을 줄 알았는데 김말 좋아해? 좋아하지. 안 좋아할 수가 없다. 이거 뭐지? 고구마 튀김인가? 고구마 튀김에다가 떡볶이 떡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우 배불러. 다 버려야지 남은 건. 나한테 버려줘. 아, 디컨터님 10,000원. 아, US 10달러 고수. 오늘 누나이 너무 빨리 먹는데? 맛있나 본데? 여기다가 떡볶이 국물 이렇게 한 다음에 밥 한 숟가락 해서 계란이랑 같이 한 입에. 아 근데 이게 이 깐새우 튀김이랑 요 튀김이랑 튀김 질감이 달라. 요거는 일반적인 그 우리 분식 먹는 튀김 질감이고 요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분식 아닌 질감이고 요거는 떡볶이인데 떡볶이가에 면이 들어있어. 다이어트 하는 애 앞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어우 이건 무슨 진해 튀김처럼 생겼다. 어? 아 진짜 개 싫어. 아우
해산물 좋아하지 않냐? 해산물 개 좋아하지. 오징어 튀김. 오징어, 문어, 류는 오징어 튀김. 튀김은 안 돼. 절대 안 돼. 아니 그러니까 나 좋아한다. 먹는다고. 새우로 이행시야? 새! 새끼들아! 우! 우리가 누군 줄 알아? 아이! 에이! 이! 아이! 어 뭐 안경이 없네? 고구마는 괜찮지 않냐? 다이어트 때? 좋지. 먹어 그럼. 아 이제 튀김이 있잖아. 아. 응 알았어. 맛있어. 얘네들 먹는 거만 봐도 난 배가 부르다. 밑에 숨겨두고 몰래 먹은 거 뭐냐고? 몰래 먹은 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가지고 게살 볶음밥이에요. 이것도 맛있다고. 냠. 역시 다이어트 때는 새우튀김이 제맛이야. 제맛이야. 아 이거 떡 얇고 긴 거 은근 괜찮다. 면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맛이 있네. 연옥 다이어트 힘내라. 표정이 많이 안 좋네 현옥 씨. 또 시원하게 콜라 가겠습니다. 아이 캔 쇼 유 다. 오늘따라 피부가 완전 좋아 보인다. 죄송한데 저 원래 피부 미녀. 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얼마 전에 홍익인간 퍼프 퍼프를 바꾸니까 얼굴 붉은 상경간가 그게 확 사라지던데? 저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 그만 먹을게요. 보지 말라고 겨드랑이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수철이 형님네서 튀김 한번 오지게 먹어봤는데 일단 오늘 영상 좋아요 24시간 내로 10,000개 넘는다. 동수 유급 휴가 하루 더 주겠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 튀김류는 냄새밖에 맡을 수 없는 사람 옆에서 먹었더니 기분이 한층 좋아진다고요? 여태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유튜브 영상? 그 영상이 좀 기억에 많이 남지. 그거가 진짜 재밌었는데 촬영하느라 고생도 좀 많이 했지. 안녕히 계십시오.